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자유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려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느끼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미래의 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몇 해 전 제가 중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수, 기업 CEO, 외교관 등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꿈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 즉 직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은 직업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 부단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여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큰 꿈을 키우십시오. 아남의 언덕에 들어온 순간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던져버리고 더 큰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왔다는 벅찬 감동과 자만심에 도취되어 4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값싼 위로에 만족하여 하루하루를 힘들다고 푸념하며 허비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한 경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점의 노예가 되어 취업 준비로 4년을 보내는 어리석은 모범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보면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양희은 씨가 부른 봉우리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르치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보았지 낮은 대로만 흘러고인 바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최고의 봉우리라고 생각했던 고려대학교의 입학은 그저 고갯마루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밑에서 올라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봉우리에 올라와 보면 다시 다른 봉우리를 향해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긴 항해를 끝내고 항구에 도착하여 짐을 푸는 선원들이 아니라 저 거친 바다를 향해 또 다른 기나긴 항해를 떠나려고 짐을 꾸려야 하는 선원들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바다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롭고 더욱 긴장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형식지라고 하는 보편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전문가로 대접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객관화된 형식지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수렴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안목지를 가진 프로페셔널들만이 대접을 받는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안목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만이 무한대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분을 개척하는 지성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4년간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지성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을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손수 자신만의 요트를 만드는 개척자로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개척 정신을 여러분에게 키워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905년 일제 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민족이 말살될 위기 앞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교육 구국 이념을 갖고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개척되었습니다. 구한말 고려대는 전통적 학문인 유학보다는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과 같은 실학을 통해 근대화의 인재를 육성하려던 학문의 개척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도 초가집이 즐비했던 1930년대에 허화벌판이었던 안암골에 유럽의 성과도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여 자긍심 강한 민족의 인재를 배출하려 했던 인촌 선생의 선구자적인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우리 선배들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4.19 학생혁명을 주도한 4.18 개척 정신과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선배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한탄하고 풀죽어 있는 청춘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개척하는 지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의 탓만 하기보다는 미래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 정신을 4년간 연마하길 바랍니다. 개척하는 지성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이 되기까지 그동안 헌신하셨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를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개척하는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매한 인격과 뛰어난 지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진 용맹한 호랑이로 키우겠습니다.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 포효하는 호랑이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디 큰 꿈을 품고 인생의 긴 항해에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가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새끼 호랑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